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제품 리뷰 먹방이고요. 이거는 피자 알볼로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팔도 피자고요. 이 피자 한 판에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맛. 그 목동 피자, 그리고 부산 피자, 전주 불백 피자가 두 개인데 하나는 간장, 그리고 하나는 그 뭐야 고추장. 한번 네 가지 맛 있는 피자입니다. 오프닝 하는데 저기 지금 유기로님 혼자 지금 신나 계시고 팔도 피자에 라지고요. 또 나머지 이제 콜라. 자, 이제 정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우, 야, 오우. 오우. 내용 실한 것 봐. 큼직한 새우가 듬뿍 들어가 있는 요게 부산 피자. 요거 이제는 뭐 치즈랑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임실 치즈래요. 임실 치즈랑 햄. 정말 기본에 충실한 목동 피자고. 여기 두 개가 이제 전주 불백 피자인가 봐요. 이 전주 불백 피자는 요게 간장 같고요. 요게 고추장 같네요. 피자 알볼로의 신제품 팔도 피자 언박싱을 했고요. 이제 한번 먹을게요. 저는 새우를 좋아해서 부산 피자부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네 가지 맛이 있으니까는 그 피자를 뭐네판다 시킬 필요 없이 한 판에 모든 맛이 다 해결되는 부산 피자 다 같이. 아, 맛있겠죠? 어우, 너무 맛있다. 일단 도우도 색깔이 좀빵 같아, 빵. 그죠? 약간 좀 구워진 빵 같고. 도우도 이렇게 퍽퍽하지도 않고, 위에 있는 토핑은 너무 알차고, 어우. 어우, 시원해요. 맛있다. 이제 맛을 이제 골라 먹는 재미 또. 그래도 피클. 피클도 오이가 되게 신선하네. 어. 이게 살짝 매콤하네요. 맛있다. 새우도 너무 맛있어. 네, 한 번은 이제 네 가지 맛. 자, 요번에는 요거 전주 불백 피자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그 불고기와 좀 피자에 맞나? 이번에는 목동 피자 먹을게요. 목동 피자. 그햄 임실 치즈와 이제 햄 기본에 충실하다는 그 목동 피자 요겁니다. 자, 잠깐만. 다 같이. 아, 먹어볼까요? 치즈하고 햄 많은 그런 피자의 기본적인 피자 맛인데, 그 기본이 정말 충실해서 햄맛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햄하고 치즈의 맛이. 아, 너무 좋네요. 아, 맛있다. 예전에 이렇게 막 전화기 그막 그거 할 때, 그때 전화하던 중학생이 막 군대 제대하고.
목동 피자, 그리고 부산 피자, 그리고 전주 불백 먹었죠. 이건 간장이고요. 이번에는 전주 불백에 고추장. 야, 오, 짜잔. 고추장 불고기 맛이 제대로 나면서 치즈와 그 피자 고유의 맛이 잘 섞이니까는 좀 독특한 맛? 독특하면서 좀 되게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피자 이렇게 되는구나. 맛있다. 네 가지 맛 중에서 저는 요거 전주 불고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추장, 부산 피자. 도우가 진짜 좋아요. 도우가 적당히 얇으면서 부드럽고, 도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도우 덕에 씹는 그 식감이 진짜 좋아요. 전주 불백. 역시 한국 사람은 고추장이 들어가요.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라진데 벌써 반판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요거 전주 요거를 마지막으로 할까요? 간장 요거. 자, 요건 다 같이. 자, 잠깐. 그리고 불향 나요, 불향 이거. 오. 매장에서 직접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하나? 불향 나는데? 불맛, 불맛. 오. 피자 위에 올린 고기에 불향이야. 오, 신기하다. 너무 맛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보통
도 여기 끝에 부분은 막 퍽퍽하니까는 안에 막뭐 넣잖아요. 아니면 여기 안 먹던가, 안 먹거나. 근데 여기 끝에도 되게 부드러운데요? 여기 끝에도 그냥 좀 부드러운 빵 같은데? 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 지금까지 피자 알볼로에서 나온 팔도 피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먹방은 대성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